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하창환 본부장. 네, 오늘 아무래도 수소차, 뭐 전기차, 2차 전지 이쪽 친환경 쪽 섹터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. 일진 하이솔루스 보고 계시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그 후속 섹터로 계속적으로 거론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수소 섹터입니다. 근데 이제 또 정부의 이제 수소 관련된 발언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이제 시간에부터 급등이 나왔었고요.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됐습니다. 그래서 시세가 분출되고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일진 하이솔루스처럼 좀 강한 시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탱크 쪽으로는 이제 뭐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수소 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때 뭐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부에 대한 이런 발언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좀 상승하게 된 계기들 그리고 뭐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 또 결국엔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연초부터 계속 수소 충전소라든지 그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또 이벤트가 발생이 된 것 자체가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제 또 트레일러 같은 부분에서도 좀 이제 진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 대한 확대들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이런 친환경 모멘텀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산업 자체가 단기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에너지 관련 이벤트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의 주가 슈팅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다. 중장기적 측면에서 살펴보신 게 일진 하이솔루스다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요. 김명수 PB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?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수소 다 모두 나왔습니다. 오늘 같은 일진 머티리얼즈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.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동박을 제작하는 회사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동박은 이제 구리를 얇게 가공한 판으로 2차 전지 음극 소재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소재라고 보시면 좋은데요. 이 동박의 두께를 얇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큼 공간을 더 많은 전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 또는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배터리 생산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국내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와 이제 SKC의 자회사 넥실리스에서 하고 있고요.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세 가지가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2차 전지 계속 슈팅하게 되면서 모두 순환매가 나오게 되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11만 원대까지 찍고 지금 잠시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긴 한데요. 이번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공장의 증설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. 즉 2차 전지 모든 업체들이 증설 이쪽에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생산을 하더라도 단가만 높아질 뿐으로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도 특히 생산하는 이런 소재주 쪽만을 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동박이 이제 나왔고 키로당 평균 수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뭐 지금 뭐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긴 하지만 앞으로도 조금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, 뭐 또 뭐 GM에서 또 전기차 뭐 테슬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죠. 그래서 또 김병수 팀장님께서는 SL까지도 오늘장 특징주로 좀 주목하고 계십니다. 앞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일진 머티리얼즈는 오늘 지금 3%대 급등하면서 10만 5천 원 선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. 뭐 일진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차 전지 또 수소차 관련한 종목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. 앞서 또 하창 본부장 이 언급해 주셨던 일진 하이솔루스도 마찬가지인데요. 14% 급등하면서 7만 2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